그렇죠? 2018년이 아니라 제가 2020년으로 바꿔줬었죠. 이렇게 바꿨으면 자 2020년 1월 3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2020년 1월 4일 그냥 2018년과 2020년으로 바꾸는 이유는 따로 없어요. 그냥 바꿔준 겁니다. 그냥 바꿔서 본 거예요. 2018년으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타임스탬프를 인덱스로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하고 상당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샘플 할 수도 있죠. D 대문자 D로 표현을 했어요. 이 대문자 D로 하나, 소문자 D로 하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트 1월 1일, 2일, 3일, 4일 쪽에서 데이터는 평균값이죠. 딱 평균값, mean 결과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롤링 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롤링 썸 해서 지금 요 DF를 롤링 썸 3을 주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98, 83, 80, 54 이렇게 되잖아요. 롤링은 이게 무빙 에브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무빙 에브리지가 뭐냐니까 얘가 있으면 얘는 얘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쳐서 세 개가 만들잖아요. 그 세 개의 평균값을 만들고 얘는 얘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쳐서 평균값을 구해내고 그런데 얘는 앞에 두 개 없죠. 그래서 난이고 얘도 앞에 두 개가 없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죠. 얘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와 얘를 합쳐서 평균값 합계죠. 썸입니다. 민이 아니라 그죠? 여기 나중에 민을 넣어서 답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계 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얘 앞에 있는 두 개 얘와 얘와 얘 세 개를 합쳐서 합계 요게 롤링이에요. 간단한 롤링입니다. 이게 롤링 동작하는 방식이라면 요렇게 값이 얘는 앞에 두 개가 더 없잖아요. 그죠? 앞에 두 개 없으니까 이렇게 난이 나오죠. 그런데 요것을 PNAS 메서드 100필 하면은 요 녀석 앞에 두 개가 없으면은 그 두 개를 32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그죠? 66 얘 앞에 두 개가 없죠. 그래서 32 위에 또다시 32를 하나 더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100필.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채워진 값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앞에 이 하나 둘 세 개는 같은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뭐냐니까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 UTC라고 하는 부분 유니버설 타임이에요. 유니버설 코디네이티드 유니버설 타임. 그걸 UTC CUT가 아니라 UTC.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아니고 요만큼 초가 지났다. 그럼 이 날짜가 언제냐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2018년 6월 7일 17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타임스탬프입니다. 요것을 로컬라이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US Pacific 시간 이건 영국 아마 표준시일 거예요. 영국 표준시를 미국 태평양 표준시로 바꾸게 되면은 요 시점이 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영국 표준시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 타임 시리즈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심플 무빙 에버리지 SMA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간단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있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 그죠? 요걸 무빙 에버리지 하는 방법입니다. df 나와 있고 df 얘의 shape는 어떻게 되나요? shape은 12 곱하기 2 그렇죠? 그리고 요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코드냐? 요 코드예요. 여기 어떤 코드인지 뭘 하는 코드인지 한번 결과를 보기 전에 코드만 보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결과 나올지 보셨나요? df shape의 shape 0의 마이너스 2 shape 0는 뭐죠? 10이죠.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0이 되겠네요. 이 자리는 10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저 뒤에 np 라운드 numpy를 불렀습니다. numpy의 라운드에 ilog이죠. ilog이니까 얘는 implicit입니다. 그래서 i와 1 얘는 row고 얘는 column입니다. 이번에는 i 플러스 1 그리고 1 column은 여전히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눠줬습니다. 그죠? 3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라운드에서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만들 뭔가 값이 만들어졌겠죠. 이 값을 어디다 두느냐니까 df loc. 이번에는 i loc가 아니라 그냥 loc예요. loc에서 df 인덱스에 i 플러스 2에다가 sma3라는 이름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df 헤더를 넣으면 어떻게 결과 어떻게 넣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sma3라는 하나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df-index i 플러스 2 해서 요 값이죠. i가 아니라 i 플러스 2입니다. i 플러스 2에다가 요 값들을 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일 때는 요게 요렇게 구성이 되고 얘가 1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얘가 2가 되었을 때 요렇게 구성이 됐죠. 그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볼까요? iloc에서 dfi, df는 얘가 df잖아요? i는 처음에는 0가 들어가죠? 0이고, 0에 1, 1이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month demand, 지금 요게 정확히 거기서 넣은 게 맞나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만은 일단 df는 0, 1, 2, 3, 4 만스 1, 2, 3, 4 그래서 아 맞군요. 그래서 이번에 자 0의 1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얘가 1이 되죠. 얘가 만스가 0, 1 그리고 2도 따지면 굳이 얘가 2가 되겠죠. 그죠? 칼럼입니다. 칼럼이고 자 df의 iloc i1 처음에는 0, 1이죠. 그죠? 0, 1이니까 0, 1, 290입니다. 그죠? 더하기 iloc i 플러스 1, 1 얘와 i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죠. 1에 1, 260 그죠? 그리고 i 플러스 2, 1 i 플러스 2니까 얘죠. 에 1이니까 얘잖아요. 그죠? 요것을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이것을 3으로 나누고 그죠? 3으로 나눈 다음에 i 플러스 2 i 플러스 2니까 처음에 0였잖아요. 0에서 2가 되는 지금 여기죠. 그죠? 여기에 sm3라고 하는 칼럼 새로운 칼럼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되나? 이 값은 얘와 얘를 더한 값을 3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 그 자리를 다시 어떻게 해줬죠? 라운드에서 소수점 하나로 했죠. 소수점 하나의 값, 요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i가 0, 마이너스 2가이니까 이 과정 어디까지 한단 말인가요? 이게 총 몇 개죠? 로우가 보시면은 총 df를 돌려보면은 총 몇 개인가요? 12 곱하기 2였잖아요. 그러니까 12개네. 12개 로우 중에서 끝까지 가게 되죠. 끝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i 플러스 2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죠? 결국 이게 10이 되면은 12까지 가게 되죠. 그죠? 여기 10이 되고 여기는 12가 되는 그죠? 마지막 로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값들을 하나씩 땅땅땅땅 다 채우고 여기 있는 얘 두 개는 값이 처음부터 건너뛰게 되죠. 따라서 얘들은 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 결과적으로 뭔가요? 요게 이 알고리즘 요게 뭐냐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롤링입니다. 그죠? 롤링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롤링 어디 있나요? Moving Average SMA Data Product 롤링 부분 여기 있군요. 요 롤링 썸에서 백필 이건 백필이고 여기 롤링 3돼 있잖아요. 여기 롤링 3입니다. 만약 롤링 2하면 어떻게 되나요? 롤링 2를 하게 되면은 두 개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DFM가 깨졌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네요. Long number of items passed through placement implies one입니다. Sum DF rolling sum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롤링 투 했어. 써멀러 선으로 돼 있는데 요게 왜 에러가 떴는지 잠시 멈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러가 떴으면 이거 했죠. 조금 전에는 안 떴었잖아요. 제가 밑에서 뭔가를 바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에러가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저 그냥 정리를 하죠. 마저 정리를 하고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iloc 해서 iloc ilog이죠. ilog에서 row는 전부 다, column은 요거 해서 rolling 해서 window 3 min 했습니다. 요것도 결과적으로 위에서 봤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andas sms3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rolling window equal 3가 그냥 3이에요. rolling 3와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우리가 위에서 손으로 수작업을 했던 알고리즘이 도출하는 값과 요 롤링 3 해서 바로 이렇게 넣는 거랑 같은 값이 나왔죠. 지금 얘는 소수점 자릿수만 다르다 뿐이지 얘와 얘는 같은 값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요것도 이번에는 쉐이프를 제로하고 마이너스 3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예 플러스 3을 줬죠. 그리고 SMA4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 공부할 것을,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을 플롯 그림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에러가 떠버렸네요. 위에서부터 막 데이터를 쓰고 나왔더니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얘도 돌려주고 얘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제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얘도 정상적으로 나올 텐데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죠. 위에서 우리 봤던, 그러니까 데이터와 SMA3 months, SMA4 months. SMA는 Simple Moving Average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Moving Average가 한국으로는 이동평균이라고 표현하죠. 이동평균. 예, 이런 통계학적 기법들입니다. 해서 지금 이번 판다스까지 해서 타임 시리즈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타임 시리즈를 공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맛보기 삼아 한번 예습 삼아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게시판에, 우리 팀즈피트 게시판에 링크 되어 있잖아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요 코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시고 나중에 정식으로 판다스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저것 주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드시고, 구글 계정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걸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놔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그리고 좀 전반적인 감을 좀 잡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또 질문 남기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